웰컴 저축은행 PB 팀리그 후기 리그 5라운드 첫 번째 경기죠.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와 NH 농협카드 그린퍼스 두 팀. 자, 세트 스코어 1-0으로 히어로즈가 앞선 가운데 2세트 시작합니다. 여자 복식 김보미 선수가 먼저 치고 그 다음은 김민아 선수. 김보미 선수는 뱅크샷으로 출발하는군요. 네. 자, 여자 복식 9점제 경기입니다. 와, 와 좋아요. 정확해요, 네. 네. 여자 선수들이 9점 경기에서 뱅크샷으로 출발하면 아, 힘이 팍팍 나죠. 그렇죠. 지금 8개 팀의 각 세트별 승률을 쭉 내봤는데 2세트 여자 복식이지 않습니까? 네. 승률 가장 높은 팀이 NH농협카드 그린포스입니다. 무려 67.9%. 뒤돌리기. 자, 끌림을 살짝 이용했는데요. 마지막에서 회전이 좀 덜 봤습니다. 네. 2세트 승률 1위인 팀이 NH농협카드 그린포스고 2세트 승률이 2위인 팀은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로 57.1%. 1, 2위 팀끼리의 승률도 무려 10%나 차이나요. 네. 자, 이미래 선수. 네. 비껴치기 크게 돌렸고요. 어, 기스만 빠지면 기스가 되는데 기스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네. 들어가면서 득점. 자, 이미래 선수 이번 시즌 전반기 복식 경기 13승 11패였고요. 지난 4차전에서는 5승 6패였습니다. 네. 옆 돌리기. 자, 붙어 있는 공. 오. 오! 자, 공간이 좀 크지 않았는데. 예. 네, 좀 아쉽네요. 돌아 나가는 걸 보면서 아쉬워했던 이미래 선수. 자, 이번엔 김민아 선수의 공격. 옆 돌리기 짧게 보는 공.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이 내려갔네요. 쉬운 각도도 아니었고 이목적구는 또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김민아 선수의 공격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용현지 선수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뒤돌리기 5 쿠션까지 봤는데요. 약간 짧아 보이는데요. 네. 네. 용현지 선수도 이제 풀타임으로 한 시즌을 소화하는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갖고 내가 뭐 잘 못해서 지금 당장 방출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공은 안 들어갔네요. 자, 회전을 좀 죽이면서 투쓰리 코너까지. 네. 좋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도 참 굉장히 좋아진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뭔가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악착 같은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번 시즌 들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 전반기부터도 단식에서의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단식은 거의 단식 전문 선수로 가고 있고. 자, 이번에는 키스 피하지 못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식 경기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수마다 이제 단식에서 자신의 강점을 더 발휘하는 선수, 또 복식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치는 선수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차례 이제 이미래 선수 같은 경우도 단식에 좀 치중을 하면서 복식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출전 횟수가 좀 적긴 했는데요. 네. 이민혜 선수가 단식이 전반기 시즌에선 12승 1패였어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죠. 그래서 이민혜 선수가 팀의 승리를 확정지은 6세트의 경기를 끝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현지 선수의 단식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고 네. 복식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용현지 선수의 또 복식 기록도 이민혜 선수의 단식 기록 못지않게 아주 성적이 좋아지면서 두 여자 선수의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었죠. 네. 이민혜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옆돌리기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공 하나 이상 차이가 난대요. 네. 첫 번째 공격 실패 때도 두 번째 공격 실패 때도 실패하고 나서 오른손 쪽을 약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김민아 선수의 첫 득점. 대회전을 쳐야 되는 공이긴 한데요. 브릿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칫 두께가 잘못되면 하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횡단을 하면서 키스가 날 여지가 많이 있는 공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얀 공의 두께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익스텐션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냥 땅에 내려놨습니다. 네. 자, 방금 자세를 바꿨어요. 걸어치기군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 자, 파란 공이 단쿠션 쪽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께가 정확해야죠. 얇아요. 예.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공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일목적구가 첫 번째 걸려지는 공이 아래쪽 공간이 저렇게 없을 때 두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완투를 최대한 깊이 넣는데 키스가 살짝 났죠? 자, 키스가 났는데 그래도 가까이 진로에서는 영향이 조금 있군요. 오, 네. 네. 맞을 뻔했던 용현진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네요. 네. 용현진 선수도 전반기에는 24승 15패의 복식 기록이었고 후반기 4차전에서는 5승 5패였습니다. 여자 복식 2세트 상당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네요. 어우, 키스 해결이 안 됐네요. 네. 김보미 선수. 김보미 선수가 초구를 뱅크샷으로 득점을 하면 앞서 나가곤 있는데 뱅크샷을 성공하고도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끌림이 좀 많았어요. 네. 자, 네, TS 샴푸 프라닥 선수들이 등장을 하거나 샷을 하고 나면 굉장히 큰 함성이 들리는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듣기로는 뭐 김종원 선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톤이 좀 굵어서 네. 완전히 아저씨 목소리 같아가지고요. 네. 먼 거리에 뒤로 돌려치기. 두껍게 네, 확실하게 치워놓고 좀 사용하면서 길게 회전력까지 줬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득점에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네. 워낙 두껍기 때문에 하얀 공이 돌아서 다시 뒤돌려치기 형태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옆돌리기가 좋은 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내줘야 되는 공이죠? 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 나온 연속 득점 김민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옆돌리기 이후에 공이 잔뜩 퍼졌고 파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김민아 선수. 왼쪽 앞돌리기 짧게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왼쪽 회전 잘 들어갔고요. 여기서 아, 뒤쪽 자. 공간이 크네요. 아, 예. 네. 저 정도면 어지간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내 공의 스피드가 약간 작았기 때문에 키스는 여기서 확실하게 빠졌는데 네. 약간 늦추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돼버렸죠. 6이닝에 김민호 선수가 두 점을 추가해서 스코어는 6-1. 이민혜 선수가 첫 이닝에 득점 만들어낸 이후 아직 득점이 없는 TS 점프 프라다 키어로즈입니다. 돌아서 자 이거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코너를 좀 바짝 돌아서 걱정이 됐는데 용현지 선수의 첫 득점. 파란 공이 좀 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투에서 최대한 자, 코너까지 길게 나와줘야 됩니다. 키스는 자 해결됐네요. 네. 네. 멋진 타이밍. 김민아 선수가 연속 득점을 하자마자 용현지 선수가 바로 추격에 닻을 올리는군요. 자, 섬세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샷을 했고요. 들어가면 포지션 네. 괜찮겠죠. 네. 네. 중요한 순간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용현지. 좌우 회전 쓰지 않고 일목적고 붙어있는 공. 아, 저런 옆돌리기는 진짜 정교하게 쳐야 되는 아주 세심한 그런 부분의 공인데요. 조금의 당점 변화나 두께 변화에도 결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공이거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입니다. 대회전으로 갔군요. 코너 바짝 돌았습니다. 자, 코너가 너무 바짝 돌았죠. 아, 예. 네. 지금 용현지 선수는 내 공이 마지막 코너 돌았을 때 들어갈 줄 알았다고 확신을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지금 4-5에서 워낙 코너 쪽에 바투 돌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4-5가 자, 5 이하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다음 공 이제 맞는 거 보고 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반포인트 안의 구간에서 돌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회전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끌어서 비껴치기 좋습니다. 이걸 오, 우와, 넘치네요. 네. 자, 지금 김범희 선수도 쳐놓고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굉장히 좀 겸언쩍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김민아 선수는 지금 들어갈 줄 알았다가 네. 안 들어가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어요. 저도 잘 쳤다라는 느낌이어서 예. 맞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전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이민혜 선수 되돌리기를 시도를 해봤는데 두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래 선수가 계속해서 공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가 뜻대로 안 풀리고 있어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되돌리기는 예. 쉬운 공이 절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자칫 많이 썼다, 역회전을 많이 썼다가는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인데 배팅이 자신 있으면 아예 하단으로 끌어치는 것도 방법이긴 했었거든요. 네. 자, 지금 벤치 타임아웃이 나왔는데 스코어는 6-4. NH 농협카드 그린포스는 석점 남았습니다. 자, 지금 공의 배치에서는 이제 하얀 공을 먼저 치는 것보다는 파란 공 일목적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이 딱 나올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지금 하얀 공의 위치가 이제 한 포인트 반 정도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앞돌리기 3-4에서 코너 쪽으로 돌아주면 네. 넉넉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히려 각잡기도 편해요. 네. 지금 하얀 공 위쪽으로 넘어 내공이 들어가야 되기 넘어서 이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대신 얇지만 회전을 좀 써야 되겠죠. 좋아요. 자, 위원님께서 네. 말씀을 하신 대로 공을 잘 보냈고 오히려 짧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 네. 네.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김민아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이 귀한 한 점을 합작해냈네요. 다음 공은 옆돌리기. 앞서 한번 쳐봤던 그런 기울기 같아요. 공 좀 네. 멀어지긴 했지만. 이게 가자. 가자. 너무 조심스럽게 갔던 네. 것 같네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공을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예. 더 아깝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용현지 선수 약간 타격을 좀 줘야 됩니다. 네. 옆 돌리기. 자, 용현지 선수 꺾이고.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이민혜 선수가 약간 부진한 가운데 용현지 선수가 힘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전 공격 3연속 득점에 이어서 자, 이게 오! 잘 들어갔네요. 앞돌리기 씩씩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뱅크샷. 네, 투 뱅크로 가죠. 네. 투 쿠션 이후에 파란 공 맞고 비껴치기 형태로 노란 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걸리네요. 네. 이 공 비껴치기로 맞고 들어갔다면 역전이었는데 한 점 차 아슬아슬한 승부를 두 팀이 벌이고 있습니다. 김보민 선수의 공격. 김보민 선수 지금 1이닝과 3이닝 이후에 득점이 없습니다. 자, 횡단으로
아래쪽 공간 안 내려가면 네 예, 정확하네요. 네. 확실하게 성공하고 자 이번 공격으로 그냥 마무리 갈 수 있을까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네. 자칫 너무 많이 내려가면 파란 공 아래쪽 공간이 좀 더 위험하긴 했어요. 함정이긴 했는데. 네. 공부터 치는 것보다 아예 뱅크샷이 더 편해 보일 것 같기도 한 그런 배치인데. 자 지금은 하얀 공 앞돌리기를. 네. 자 갖다 쳐도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투뱅크도 그쪽보다는 이제 지금 조재호 선수가 서 있는 쪽이 투뱅크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에서 각을 잡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는 있죠. 절반 정도만 마지막 무조건 들어가. 자, 조재호 선수의 주문. 짧은 쪽으로 투뱅크를 치는데 네. 절반 정도만 두께를 맞춰주면 득점이 된다라고 지금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 범위나 뭐 두께에 대한 예민함이 없으니까 편하게 치라는 그런 네. 의도겠죠. 너무 회전이 빠진 채로 들어가면 절반의 두께를 맞아도 앞쪽으로 잘못하면 야, 여기 절반 두께면 무조건 맞네요. 가볍게 출발시켜서 자, 지금 100%의 두께가 맞았어요. 네. 혹시나 너무 얇아서 빠져나갈까봐 네. 겁이 났던 걸까요? 자,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서 쳤는데도 저렇게 두껍게 맞는다면 회전을 살짝 썼어야 된다고 그런 결론인데요. 네. 자, 이미래 선수 다음 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뱅크네요. 이게 지금 투뱱크. 아하, 네. 자, 일목적으로 맞고 분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내공의 속도를 좀 살려서 스피드 있게 쳐봤습니다. 하지만 정확도에서 차이가 좀 있었네요. 이메르 선수가 이번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2세트 10이닝 회전 많이 들어가고 하단 들어갔죠? 되돌려 치기를 가나요? 끌림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게다가 또 이목적구가 단쿠션에 딱 붙어 있어서 사실 범위가 좀 좁긴 했어요. 네. 일목적구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역회전으로 단쿠션 쪽으로만 하단으로 맞게 되면 테이블을 쭉 타고 오는 그런 라인을 그려봤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긴 했습니다만 발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용현지 선수는 대회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두께를 써서 밀어놔야 됩니다. 가볍게 출발시켰고 네, 일단 진행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인 투어 때에 비하면은 훨씬 덜 구르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테이블 천이 좀 더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선수들이 각도 자체가 약간은 예. 네. 지난주에 투어 경기장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좋은 포지션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고, 자, 뒤돌리기. 여기서 키스, 우와. 이게 위험하긴 위험했는데 약간 짧네요. 네. 네. 하지만 공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보미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일단 공 하나가 코너에 딱 박혀 있으면 괜찮은 공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역회전으로 예. 노렸습니다만 단쿠션에 맞지 네. 않았네요. 흐름이 조금 희한하게 가고 있는데요.
뭐 공 하나가 코너에 박혀 있는 건 양 팀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자, 리버스 이용해서 투쿠션, 단쿠션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네. 자, 기울기가 좀 많아요. 얇은 두께로 가야 됩니다. 자, 두께 좋아요. 오호. 자, 코너에 박혀 있는 파란 공이 참 야속하네요. 네. 네.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선수들에게 공이 더 까다롭게 가고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이 공이 빠진 다음에는 네. 또 그런 양상이 또 바뀌었어요. 김민호 선수에게 지금 찬스가 왔는데 아. 지금 일목적구의 두께는 최고로 맞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자, 회전을 좀 살려줬고. 자, 코너를 향해, 코너를 향해. 네, 마무리가 김민호 선수가 세트를 끝내는군요. 공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지만 김민호 선수 아주 침착하게 잘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